지금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, 그러니까 아까 비만과 연결을 지었는데 비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가 충분히 연소되지 않겠죠. 그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이면 비만이 되는 거고, 더더군다나 그 지방이 내장 지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. 그 지방이 하필이면은 이제 이 배 안에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. 우리가 왜 집에서도 보면 창고 같은 데 막 던져놓고 하듯이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여기에 지방을 다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이 제일 많이 축적될 수 있는 곳이 내장 지방이거든요. 근데 배가 나왔다고 해서 다 내장 지방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똑같이 배가 나왔어도 이렇게 배를 꼬집어 보면 이 두껍게 잡히시는 분은 피하 지방이 많은 거고요. 네. 이 신문지처럼 얇게 잡히시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거든요. 이 정도 잡힙니다. 이 정도. 이 정도 잡히면은 그 내장 지방이 좀 있는 상태. 이게요? 예, 예. 이게요? 예. 너무 피하 지방이 얇죠? 얇죠. 예. 배가 이왕 나올 거면은 피하 지방을 나와라. 예.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요. 단일 건강 문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. 그게 비만이거든요. 우리가 외모적으로 뭐 뚱뚱해 보인다, 네. 체중이 많이 나간다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예전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키가 큰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키하고 몸무게의 두 가지의 기준으로 이제 비만을 따졌는데, 체질량 지수도 정확하게 비만을 갖다가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어서 체지방률,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방이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비만을 갖다가 진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.